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경배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상의 경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으며 성도들의 준비된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신 신실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성도들이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대로 신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와 도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큰 힘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을 떠날 때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르고 가장 잘 섬겼던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제물로 드려진 생애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지만은요, 이 시간이 오기까지 하루하루가 바울의 고백이 진실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물로 바쳐진 생애였어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였었죠. 구약에서 번제물이 드려졌던 것처럼 번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죠. 예,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도 강력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역이 없어요. 해야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이제 곧 올라갈 텐데 그 바로 직전에, 떠나기 바로 직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심정입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지만은요,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소중한 유산을 남은 사람들에게 남겨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지만은 너희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들림받아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내가 남기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준다거나 또 알려주는 대신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다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이죠.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목자인 이 베드로는 이제 목자장을 만날 거예요. 그때에 가장 큰 책임감을 지니고서 바로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 시점에서 가장 애쓰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같은 심정이 바로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떠날 때에 확인해야 될 세 가지가 잘 확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입니다.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사람이고요. 믿음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 세 가지가 나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달 얼마 남지 않았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잘 인도해 주셨는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언제 떠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을 떠날 때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듭날 때 이 싸움에 싫든 좋든 가담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 둘 사이에는 격렬한 싸움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드러내고요. 새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옛 삶의 방식을 열망합니다. 새로운 본성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눈에 보여야 뭐 삼킴을 당하지. 어떻게 삼키죠? 예,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함으로 인해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요, 늘 혈과 육에 사로잡혀 있어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새 사람이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숨을 쉬지를 못해 질식해버리는 것입니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삶이 없어요.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속이는 것은 주적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주적이 마귀요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구를 앞장세워서 사람을 주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적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용당하고 있는 도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의 손에 권총 한 자루 쥐어주고요. 방아쇠 당겨서 쏴라, 쏘라고.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겁에 질려서 그냥 그 방아쇠 당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의 주적은 그 어린아이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IS라고요, IS. 테러 집단이라고. 이 세상의 신, 마귀는 자신의 사람들과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승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할 때에 마귀와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더러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good fight거든요. 동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승인하셔야 돼요.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실 때가 있다고. 그건 육신적인 방법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목적을,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용납할 것이라고 그 스스로 오판해버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 가장 강력한 악의 도구는요, 육신의 요소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증오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이 용서를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인간관계는요, 교회 안에서의 이 일 포함해서. 그것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로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정답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정답을 말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복할 것 같은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부터 잘 모르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 증오심, 이 부분들을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동원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계속 감정대로, 본능대로 반응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목적이 있죠. 왜 돈을 버는 것이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동기들이 다 있습니다. 왜 경배하는 것이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주 평이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른 동기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동기에서 이 경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선한 싸움을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 고백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미혹과 속임수를 분별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마귀의 계략과 책략에 걸려들어서 일생 동안 싸우는 것이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가장 귀한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다가 일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잘못된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잘 배워가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한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한 진리의 말씀의 원리대로 실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거기에서 한쪽에서 이탈해버리면 그것은 육신적인 싸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싸우죠.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승리를 고백할 수 있죠. 그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죠. 그래서 늘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예, 올해처럼 12달이 다 지난 다음에 올 한 해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 다음 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기가 흐르는데 아무리 힘센 천하 장사라 하더라도요, 맨손으로 전기를 맞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절연체의 도움을 받아서 고무장갑을 끼고 전기를 만든지 해야 감전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능력 안에서 서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믿음의 실체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잘 배울 수 있죠. 육신적인 상태에서 왜 그렇게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인가?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러운 말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불붙은 화살들을 계속해서 쏘아대죠.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람의 혀일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설리기도 하죠. 끊임없는 험담, 뒷담화라고 합니까? 가십,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라고 하는 명목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얼마나 입맛이 쓴가요? 서로 말할 때는 잘 모르지만 둘이 헤어졌을 때 얼마나 씁쓸한가요? 마귀는 미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인신공격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요. 친구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자기 약점 다 공개했잖아요. 다 노출시켰잖아요. 뒤에 돌아서면 배반해버립니다. 그 약점을 공격해버리죠. 아주 그 아픈 창을 등허리에 꽂아버리는 것이 누구라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찔러대는 위협하는 말들, 얼마나 또 소심하고 겁을 집어먹기가 쉽습니까? 어린아이 상태라고요. 모든 것이 다 무섭다고요. 다 두렵기만 해요. 성장하지 못하면 바로 그러한 육신의 일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동기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목적을 이루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아주 치졸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싸움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과정을 잘 지내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배우고 잘 따랐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다 되었죠.
떠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체크리스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본인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답해야 되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 기록처럼,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의 기록처럼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도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간증을 담은 권고와 또 은혜의 말을 남겨놓을 수 있어야 되죠.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한 번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은 이 지상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천사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해요. 피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또 경기에 많이 비유를 하죠. 첫 번째 나오는 이 경주는 레슬링 싸움과 흡사합니다. 아주 격렬한 싸움입니다.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또 자신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전 생애의 믿음의 삶을 이 운동 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푯대라고 말을 하면서 분명한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만 나가겠죠. 제가 두 개로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아예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없겠죠.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개인적인 경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의 은사를 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죠. 폐에는 폐의 고유 기능이 있어요. 췌장은 췌장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 고유의 기능이 있죠. 서로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받지도 않아요. 그러나 서로 존중하지요. 동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신 고유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요, 옆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다른 지역교회와 경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친구들이고 동역자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경주를 대신해서 달려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뛰어줄 수 없어요.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러니까 마귀가 던져준 교리이죠. 그런 것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하다고 해서 그 자식도 선하리라고 하는 보장을 성경에서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고 성장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히 개인적인 성장이에요. 개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가르침에 얼마만큼 올바로 진지하게 반응했느냐가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탄을 평지를 걸어가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넘고 그것도 두 개, 세 개를 넘게 만들어요. 거기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나 두 개의 산봉우리를 건너 이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기에 넣으면 그 사람은 실패해버립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삶이 있고 성도는 성도 여러분 각 개개인의 삶이 있어요. 목사의 삶이 더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한 위치를 다른 사람이 그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해요. 얼마나 많이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과 또 힘든 부분들을 기도로 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까? 기도하면서 지치는 것은 내가 만일 그 위치에 있더라고 한다면 그 지체들처럼 그 형제나 그 자매처럼 견고하게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 길이 쉬운 길일는지 어려운 길일는지 주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코스의 길이가 얼마만큼 길 것인지 400m인지 600m인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서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 가장 큰 약점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요. 나에게 최선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길들이라고요. 믿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푯대까지 인도해 주실 때까지 진지하게 잘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상의 삶이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달려갈 길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좋은 것들만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잘 달려가고 있는데 내 발걸음을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동료들이에요. 형제들이라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아마도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버지일 거예요. 아,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신 거예요.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마도 남편일 것입니다.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목사일 거예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과 또 역경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냐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대상을 바라볼 때에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 관계라 하더라도요. 극복하지 못할 힘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극복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질병에 노출됐을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이 침상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됩니까? 믿음의 창시자를 바라보았죠. 어떤 고통을 겪으셨죠?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고통을 겪으셨어요? 세상에 그런 고통을 겪은 대상이 있는가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의 고통이에요. 죄가 없는 분만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요. 어떤 고통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죄인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배신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가 짧든지 길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경기를 잘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대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요. 그 수로 볼 때는 경주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반드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 맞추는데 실패해버리는 것입니까? 구원을 두루뭉술하게 받아가지고 그 첫 단추 잘못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본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원인에서 올바로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진지하게 마음의 열정을 지니고 있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두가 다 그 정상적인 코스, 그 정상적인 길에 들어서서 푯대를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낙오병들이 있고 수많은 탈령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도에서 다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수로서 잘 참여를 했지만은요, 어느 시간이 되고 볼 때는 모두가 다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그 응원만 하고 있어요. 그 관람만 하고 있어요. 경배도 관람하고 있고 구령도 관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관람하고 있어요. 늘 제 3자적인 입장에 서서 관측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달리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들이 있죠. 쉽게 에워싸는 그 죄들이 있죠. 거기에 관심을 잘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악한 습관과 나쁜 버릇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다 뿌리채 뽑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점점 더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잘 준비가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누구나가 한 번은 반드시 인생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가운데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것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요. 30년 후까지 남아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현실입니다.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야 될 것.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 가지는 확인하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언제 형성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이라고요. 보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없죠. 미국 켄터키주 북부에 루이스빌 근처에 포트 녹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군용지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연방금괴 저장소예요. 가장 가치 있는 금괴가 거기에 다 모여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보초를 쓸까요? 또 보호를 할까요?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한 심정입니다. 믿음을 지켰는가? 제일 첫 번째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누군가가 나에게 의심을 넣어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넣어줘서 반신반의하게 되었다. 그럼 뺏겨버린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온전하다고 여러분에게 의심을 넣어주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생각 자체를 영어로 했다고 한다면요, 그 영어 성경이 여러분의 모국어 성경이에요. 그 성경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성경으로 기도하고 그 성경으로 구령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고 체제가 한글로 이미 정착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모국어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은 참고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부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잃지 못하도록,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묵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일들에 연루시켜서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확인해봐야 될 것이, 떠나면서 나는 일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고 인생을 떠나는 것인가, 그 고백 모두가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과 열정을 말씀에 투자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인데 45.52캐럿이라고 해요. 저는 1캐럿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도산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1830년에 영국의 호프가에서 사들여서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예요. 소유자가 계속 바뀌다가 현재는 미국의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겹겹 유리로 그것을 보호를 해놓았어요. 사람들은 보기만 합니다. 보물인데도 그냥 관람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지게 하는 것이에요. 만져보라고, 만져보라고, 맛보라고, 맛보라고, 구경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탁월하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설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성경 교사와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능한 한 모든 능력들, 자신의 언변 능력이 있어요? 자신의 기억력이 있어요? 웅변술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있어요?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시하고 설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갔죠?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내가 몸이 아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상황들을 일일이 말씀하시죠. 말씀드리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재림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 문제만 걸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제시하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선포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욕심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요. 교단 교리 포함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있죠. 자신의 사역이 있죠. 자신의 터전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백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욕심은 지켰을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영향력은 지켰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지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믿음을 파괴시키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목자들이라고 말하고 불의한 청지기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습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믿기는 믿는데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기도에 대해서 좋은 교리를 배웠는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실천신학에 포함을 시킵니다. 경배, 무슨 구령, 교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실천신학에 들어가지 않는 교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만 고백하다가 정작 인생을 떠날 그 시점에 대해서 한없는 후회와 회한 가운데서 자신의 생애를 씁쓸하게 마감할 것입니까? 자신이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죠. 믿음을 지켜야 되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요. 상처를 입기도 할 것이고 오해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박해에 노출되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인생의 고백을 한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재판관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람은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편향돼 있어요.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코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말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투쟁으로 번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그 억울함이 이 일생 동안에 풀어지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동기는 다 가려져 있죠. 무슨 말로 그 소리를 하는 것인지 수십 년 같이 산 사람의 속마음도 모를 수 있죠. 오래된 초등학교 친구의 속마음도 어떻게 100%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숨겨진 것이 공개되지 않을 때가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수고한 그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짧게는 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리시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그건 한 해 더 가까워져 왔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가 될 텐데 믿음의 피본인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제물로 드려질 때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죠. 세 가지 확인할 때 나는 잘 산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마쳤어요. 마쳤어요.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신 믿음을 잘 지켜냈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씀에 포함된 이 약속의 말씀 곧
의로우신 재판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들이 다 마련되어 있죠. 보상과 유업과 상속, 통치. 그것이 바로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